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 네 오늘 이제 채널에 와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패션 컨텐츠는 무엇이냐? 미니 마우이 13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Love your fashion videos. Thank you. 감사해요. How do you style old clothes? 라고 말씀하셨네요. 여자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옷장을 딱 열어보면은 난 도대체 작년에 무엇을 입었나? 왜 이렇게 옷이 있는데 입을 게 없냐? 그런 생각 저도 매년 매 시즌마다 늘 하고 있어요. 제가 쇼핑을 뭐 패션 콘텐츠를 만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옷이 너무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저는 이거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옷을 싸게 사서 그걸 오래 입어요. 보통 비싼 옷 사서 되게 오래 입잖아요. 저는 근데 오래 입는 것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솔직히. 네, 비싸지도 않은데 굉장히 오래 입습니다. 왜냐? 왜냐면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 옷을 맨날 입으니까 뭔가 색다르게 입고 싶은데 그럼 다른 거랑 어떻게 코디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창의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옷을 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얘 뽕을 뽑을 것이냐, 내가 얘를 이만큼을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뽕을 뽑을 것이냐, 이 루이비통백 내가 정말 네 한번 사고서 내가 2년 동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쁘다고 막 지르시면 안 돼요. 이거를 2년 전에 처음 샀는데 이거 카드 할부값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거 갔다가 뒤질 뻔했어요. 진심 뒤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적인 소비를 항상 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 비싼 거 이 똥 같은 거 샀으면 집에다 묵혀두지 말고 맨날 쓰세요.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뽕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의 그냥 신체 일부와도 같은. 네, 여러분 샀으면 뽕을 뽑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은 저의 옷방에 와 있는데요. 네, 엉망진창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오랫동안 얘는 내가 좀 많이 코디를 해봤다 요런 아이템들을 골라봤습니다. 우, 제가 이거 입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약간 공작새 같다고. 페이크 퍼 자켓인데요. 네 여러분 제발 모피 입지 말아요 우리. 이런 거 페이크 퍼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내가 몇 년 전에 샀냐.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붙어있어. 어머 나 이거 세탁소 이거 붙어있는지도 몰랐네. 아 가격표야? 맞다. 네 이게 가격표가 도대체 여기 왜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가 옷을 약간 더럽게 입어요. 제가 아마 한 3-4년 전에 브이로그에서 보시면 입고 있는 거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H&M에서 샀네요. 네, H&M. H&M에서 그때 가격으로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6만원? 한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입느냐. 요 퍼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아래를 올 블랙으로 해서 입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에다 이것만 걸치면 스타일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화려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너무 드레시하게 입으면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 막 화려한 원피스에다 하이힐에다가 이렇게 신으면 별론 것 같고 저는 안에는 최대한 캐주얼하게 입고 그 위에 이런 퍼 자켓을 걸칩니다. 이렇게. 네. 뭐 보이시나?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캐주얼한 스타일이 완성이 됩니다. 밑에 청바지는 바나나라는 쇼핑몰에서 산 건데요. 이 청바지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짠! 이 뒤를 돌면 어디 갔어? 보이시나? 아! 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약간 섹시한 느낌을 줍니다. 네, 저는 전혀 안 섹시하니까 네, 괜찮아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걸? 네, 지금 제가 바지를 갈아입었어요. 아까는 그냥 청바지였는데 얘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입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산 지 2년 정도 된 청바지예요. 이 위에다가 맨투맨 하나 걸쳐줄 건데 네, 오리지널 척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제가 대학교 때 입던 거거든요. 위에다 그냥 입어줘요 대충.
귀찮으니께. 네, 이거 정말 쉬운 코디잖아요. 그냥 블랙 맨투맨이랑 블랙 스키니진. 거기에다 그냥 캡 모자를 무심한 듯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캐주얼한 그런 스타일로 부담스럽지 않게 이 퍼 자켓도 입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짠! 저의 청자켓. 예. 청자켓인데 보시면 여기 양쪽 팔에 이렇게 레터링 이런 장식이 있고요. 프린트가 있고 그다음 뒤에가 너무 깜찍하죠. 여기 보시면 이 투팍이라는 래퍼. 네. 네, 이 래퍼의 그림이 여기 이렇게 청자켓은 굉장히 싸요. shein.com. 네, 거기에서 받은 제품이에요. 여기는 아까 그 스키니진에다가 위에 상의만 갈아입었는데 완전 다른 느낌이죠. 이번엔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오프숄더에다가 밑에는 페플럼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의 이런 곡선, 이런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 친구가 이거 보고 모기장이래요, 모기장. 모기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튤 시스루 원피스예요. 이거는 제가 홍콩에 갔을 때 A랜드에서 샀습니다. 홍콩에 가서 한국 편집샵에 가서 역수입했어요. 되게 약간 난감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입을 것인가? 그럼 제가 어떻게 스타일링 했는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갈아입었어요. 와우, 정말 다른 스타일이죠? 네, 아까 원피스였는데 제가 지금 이 위에다가 이 반짝반짝거리는 니트를 입고 이거를 이 아까 입었던 스키니진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스웨터 같은 경우도 제가 광장시장에서 한 4, 5년 전에 샀던 아이템이에요. 네, 한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주고 샀던. 여기가 이렇게 시스루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과 겹쳐서 입으면은 굉장히 색다른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지만 벗어볼게요. 아! 자, 아까 거기에서 바지만 벗었는데 이렇게 원피스처럼 색다른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밑자락이 또 이렇게 투명하게 내려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봄, 여름 이럴 때 입을 수 있겠죠? 사실 지금도 여기에다 코트만 딱 입으면 입을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미니 기장이기 때문에 보시면 밑자락이 또 밑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귀엽죠? 이 스타일이 귀여운 것 같아. 네, 제가 이렇게 또 옛날 옷들을 코디를 해봤어요. 요 미니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렇게 산지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요거는 한 1년? 네, 1년 정도 된 아이템이고. 그러면 미니 원피스를 스타일링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롱 원피스하고 같이 코디를 해볼게요. 요거는 앤더슨 벨이라는 한국의 브랜드 아이템인데,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옙! 제가 이 신발을 인스타랑 유튜브랑 정말 일상에서 매일매일 신어가지고 닳고 다른 신발. 그거 그때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중국에 출장 갔을 때 그 중국 시장에서 산 제품이에요. 그래서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같이 여기다 매치를 해주면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얘를 벗고 이 원피스를 제가 색다르게 입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길이가 어중간하면 우리 키 작은 사람들은, 네, 저 151이에요. 네, 우리처럼 이게 키 작은 사람들은 되게 작아 보여요. 다리 완전 짧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맥시로 입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아, 이거를 길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얘를 원피스를 한번 스커트로 입어보자. 이렇게 된 탑이거든요. 4년 전에 산 탑인데 이제 여기에서 얘를 스커트로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사실 굉장히 그지 같아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 머리끈이거든요. 그냥 머리끈을 여기다 묶어줍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긴 맥시 스커트로, 네, 입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키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있는 옷들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막 겹쳐도 입어보시고 막 위에 상의를 하의로도 입어보시고 하의를 상의로 이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한번 막 입어보세요. 시도하다가 항상 이상할 것 같은데 뭔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 옷들을 한번 꺼내서 코디를 해보시면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더 많은 코디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의 인스타그램 예, 이즈진아킴입니다. 제 모든 소셜미디어는 이즈진아킴이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다음번 다음주 컨텐츠에서 내가 이런 패션 컨텐츠를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DM 많이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우리 다음에 봐요. Bye. What we do here is go back.